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. 이 시간에는 백마산 고방사 천왕문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고방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백마산에 있는 절입니다.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서기 418년 아도화상이 창건했는 절이라고 합니다. 고방사 천안문에는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. 이런 주련 글씨는 일방적으로 종성이라 그래가지고 종각에 많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는 천안문에도 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.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. 문종성 번뇌당이라.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. 그래서 종소리 들으시고 번뇌당이라. 번뇌를 끊으소서 하면서 스님이 종을 치는 겁니다. 이 종소리 들으시고 번뇌망상 끊으소서, 그런 뜻입니다. 두 번째는요, 지혜장 보리생. 지혜가 자라고 보리가 생겨나소서. 지혜는 그냥 지혜고 보리는 근본지를 말합니다.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보리심을 발하소서, 그런 마음으로 스님이 꽝 하고 종을 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이 지옥 출삼계. 이 지옥이란 말은 이는 떠난다는 떠날 이자입니다. 그래서 지옥을 떠나서 벗어나고 출삼계, 이 삼계에서부터 벗어나라, 나오라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 지옥고를 여의고 삼계를 뛰쳐나와. 원성불도 중생. 원성불이란 말은 원컨대 성불하시고 도 중생, 중생을 제도하시오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원컨대 성불하시고 중생 제도하시옵소서, 이런 마음으로 스님들이 종을 치는 겁니다.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. 이 종소리 들으시고 번뇌망상 끊으소서, 지혜가 자라고 보리심을 발라소서, 지옥고를 여의고 삼계를 뛰쳐나와, 원컨대 성불하시고 중생 제도하옵소서. 이 시간에는 백마산 고방사 천왕문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